LS영 크리에이터 황래건의 인간극장. 매번 아이디어를 찾아 떠돌아다닌다는 황래건 씨를 찾아 우리는 오늘 안산으로 왔습니다. 어? 저기 있다. 레건 씨.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창작자한테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아이디어를 찾아 떠돌아다니신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늘 그럼 아이디어를 찾는 황래건님의 일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실까요? 네, 갑시다. 황래건의 인간극장. 아, 네, 저는 학교 카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앉아있으면 아이디어가 샘솟는 기분이 들거든요. 잠시만요. 그 이번에 드라마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 연출이랑 전화 바꿀게요. 어, 준호야. 야, 청춘 드라마에 왜 공룡이 나와? 장난해? 현진 너 혼자 해? 레건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디어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아이디어 항상 짜러 가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아, 예, 한번 예, 저도 가보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가시죠. 네네. 네. 황래건의 인간극장. 다음 부분 선동해주세요. 이게 혹시 코인 노래방 아닌가요? 뭘 모르시나 본데 코인 노래방이야말로 영감의 원천을 주는 장소거든요. 퀸 노래 좋아하세요? 아니 뭐 노래는 좋아하는데 이게 아이디어랑 상관이... 아, 정말 아이디어와 관계가 있어요. 천년의 사랑 좋아하세요? 같이 부르실래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레건 씨 이게 맞아요? 원래 아이디어 같은 거는 전시회나 여행 이런 데서 얻는 거 아닌가요?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아이디어 원래 이렇게 얻는 거예요. 뭐 좀 뭔가 그런 바다 같은 곳에 가보고 싶으시면 30분만 차 타고 가면 오이도 있거든요. 오이도 가시죠. 오이도 해물라면이 진짜 기깔나거든요. 하, 자네 안 되겠다. Two hours later. 레오 씨, 레오 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30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푹 잔 것 같죠? 휘님 여기 오이도 아닌데요? 네, 여기 강릉이에요. 예? 저 황래건 씨, 아이디어가 좀 샘솟지 않습니까? 아, 안 온다고 했잖아요. 아, 카메라 꺼봐요. 레건님, 왜 이렇게 심술이 나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저 오늘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짜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 그 아이디어를 짜셨다고요? 하루 종일? 네. 그런데 이게 카피가 너무 씨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PD님 얼굴 보니까 진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제 얼굴이요? 네네. 가시죠. 빨리 찍으러 가야 된다. 아니, 레건이! 야! 황래건의 인간극장. 어, PD님 오셨어요? 제가 말했던 거 완성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보시죠. 아, 레건아. 네? 장난 아니야? 네? 야, 콘텐츠가 장난이냐고. 자, 여러분 오늘 저의 하루를 들여다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아이디어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딱 잡힐 때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아이디어에 대한 강박은 조금 내려놓으시되 머릿속에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가지고 계시고 일상의 어느 순간을 잘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